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날짜는 할수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한한달 정도 전으로 저는 추적하는데 이 소위 그 재검표와 관련된 원고에 다양한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그 소송을 계속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박주현 변호사를 그저 페이스북 글을 보다 보니까 부산시 남구의 이은주 후보가 소를 취하를 했더라고요. 3월 달에. 그리고 또 가장 유력한 그런 대전시 중구의 또 이은근 후보도 소를 취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재판 일정을 보니까 원래는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월이 재검이 있고 그전에 4월 1일 날 대전시 중구 이은근이 있고 그다음 3월 31일 날 이은주 부산시 남구 후보가 재검표가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걸 포기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선관위가 조사권 발동 같은 걸 가지고 막 후보들을 압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선관위가 쓸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저는 수단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원고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뭐 회유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뭐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두 후보가 좀 버텨줬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왔을 건데 그 이현주 후보가 소취한 건 아셨습니까? 저는 그 당연히 처음 알았죠. 알았습니다. 당연히 아셨구나. 아이고, 당연히 알았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냥 알았죠.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었구나. 아니, 뭐 제가 공개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예. 그것은 용기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당연히 비난해야죠. 아니, 저기 대법원에서 저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제가 난리를 치니까 1번 이현주, 2번 이은권, 3번 예. 민경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려가려고 그랬다니까요. 내려가서 부산에서 하는 줄 알고 부산에 가서 재검표하는 걸 박수치면서 해야 되겠다. 이은권 전화 계속했어요. 이은권 의원이랑 친하게 지내는 선배분이십니다. 이 의원님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묻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둘다 포기를 해버렸다. 취하했습니다. 취하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너 이번에 재검표하려고 그러는데 변호사 누구 썼어? 변호사 강용석 썼는데 돈은 어디서 났어? 돈? 돈 내가 내진 않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인 건 아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둘 다. 자,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했나요? 이현주 전 의원은 해임. 3월 16일에 해임을 해임했습니다. 시켰어요. 강용석, 예. 해임을 딱 시키고, 자, 이거는 민경욱이 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늦췄어요. 이야기했죠. 예. 늦췄습니다. 자, 다음번은 어디예요? 이은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가서 이 변호사 누굴 썼습니까? 아, 그래, 변호사 비용은 냈습니까? 변호사 비용 꼭 내야 됩니까? 아, 내야죠. 안 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아, 그래요? 저한테 바로 했어요. 아, 나 그거 저 취하할라네. 이랬습니다. 자, 저 중앙선관위에서 압박을 하고, 이 나쁜 사람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박을 한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후보들 두 분이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자기의 사안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맡겨놓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현주 의원은 부산시장 나간다고 그래서 거기 바빴고 괜히 이거 하면은 선거 결과를 부인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 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 이런 사람, 불복의 이미지를 줄까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해서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에 서지 않았던 거라고요. 이은권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을
변호사들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다고요. 저는 제돈을 냈죠. 그 돈이 한두 푼일 것 같으세요? 돈 엄청나게 큰 돈 냈습니다. 저는 세 번에 걸쳐서 냈는데 그 돈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 훨씬 많은 거예요.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돈이 지금 없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요즘 뭐 슈퍼챗에서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그게 뭐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다행히 저는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어디서 내 돈 줬다 이놈들아. 내 저 통장에서 다 나간 게 있어.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얘기했기 때문에 떳떳했고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빠삭했고 저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밀고 가는 겁니다. 제가 비교적 이제 이 부분을 뭐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따라왔기 때문에 저는 박주현 변호사가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소를 취한 것을 알았거든요. 3월 16일 날 그 강용석 그 대표 변호사를 해임하고 그 다음에 신의 한수에 나와가지고 지켜보겠다. 민경욱 의원이 하는 걸 지켜보겠고,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따라잡았는데, 소를 취한 것을 몰랐거든요. 네, 저는 미리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취재를 들어가 보니까 3월 30일 날 이현주 부산시 남구,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대전시 중구의 이은근,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6월 28일 저 인천연수원 민경욱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두 분들이 참 조금 더 이렇게 버텨줬으면 훨씬 안타깝습니다. 더 상황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이현주 의원과 이은근 의원은 저보다 표 차이가 더 적어요. 제가 알기는 예. 이현주 의원은 확실히 적고 이은근 의원도 적습니다. 그 황모식이랑 붙었잖아요. 예, 황구나. 예, 황구나랑 경찰,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붙으면 되는 거예요. 따보면은 예. 바로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었고 정치적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이 저 그 경제적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에 총체적으로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게 안타깝습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계산을 많이 했겠죠. 정치적 앞으로 이제 젊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를 계속 하려면 선관위와 관계도 뭐 그렇게 좋아야 되지 않 그런 계산으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 그야말로 참 이 나라는 의인이 참 없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멘트를 날렸는데 이현주 의원은 좀 특별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국회의원들을 선거 무효소송에 나가시도록 좀 이렇게 권유하기 위해서 모인 첫 번째 모임에 참가했던 분이 민경욱 의원이셨고 그 다음에 춘천에 김진태 의원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현주 의원이 오셨고 그다음에 저랑 김진태는 같이 있었고 이현주 예. 의원은 같은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 모임이었던지 아니면 후 모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특히 이현주 의원은 부산시 남구의 그 선거 데이터 분석이 너무나 확연하게 7.5% 정도로 당일 투표에 이겼으니까 아주 확고한 1등이었죠. 그리고 부산시 남구가 전통적으로 야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거의 제가 볼 땐 사전투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한 16% 정도 조작을 했던 것 같은데 16% 격차를 벌렸거든요. 사전투표에서.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가 그렇게 포기한 것은 뭐 아마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크게 대승을 해나가려면 이 건, 이 사실은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될 걸로 보거든요. 사람이 대의를 위해 가지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는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정치인들이 첫 번째는 침묵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풀악취를 심어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이번에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외치고 나선 사람들은 뭐 가뭄의 콩나기가 아니고 가뭄의 콩도 아니고 뭐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그냥 공개하지 않은 거는 참, 그래도 대성적 견제에서 참 대단하신 거네요. 저는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연기되어 있는 상태로 곧 아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소를 취하를 했으니까. 윤권 의원께서는 저에게 그 취하를 할 때 바로 전화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대법원의 기록들을 매일
기록을 읽고 있으니까요. 예.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